안녕하세요. 3월 9일에 주가 올리고 보자 너도나도 무상증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월 이후에 무상증자가 20개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은 시기가 2월달,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여기까지 2월달 상승하지 못하고서 조정을 겪고 있었고, 3월달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 여기서는 숨고르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정하고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2월달에서는 그 상승폭이 꺾이면서 아, 조정에 들어갔구나, 여기 있던 이 삼봉처럼 2월달에도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많은 상장사들이 조정장이 이어지자 지난해 비축해뒀던 잉여금, 여윳돈을 풀면서 주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이니까 시장 상황이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후 주가는 반짝 상승하지만은 기업 본질은 변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논리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똑똑하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저퍼주, 저 PBR 이런 것들을 잘 투자를 안 하죠. 워런 버핏도 PBR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평가주를 사면은, 저 PBR 저퍼주를 사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주가 수익률이 좋을 거다. 하지만은 최근 시장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퍼가 높을수록 더잘 갑니다. 그래서 PDR, 요즘에는 PDR이라는 걸 많이 말합니다. 꿈, 숫자가 되다. 우리가 드림,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 PDR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주가 대비 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주가가 뛰는 기업은 기존에 사용했던 순이익이나 순자산, 순이익은 PER, 순자산은 PBR, 이런 가시적인 지표를 넘어서 잠재력, 꿈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PDR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평가라 말한다면은 퍼, PBR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 PDR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기업 본질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왜 상승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시장을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하죠. 특히 PDR의 대표 선수는 테슬라라고 볼수 있겠는데, 기존에 퍼로 평가를 하면은 1000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논리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가벼워야 잘 가는데, 승객이 너도나도 소문 듣고 전부 다타 있으면은 버스가 너무 무거워서 안 가죠. 그러면은 시장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뒤늦은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서 갈아타면서 그또 새로운 버스도 이제 잘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무거워서 안 가고 또 다른 버스로 옮겨 타고,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퍼랑 PBR은 물론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퍼랑 PBR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기회도 적고, 모두가 탑승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 사줘야 되는데 위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PDR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2월부터 3월 5일까지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는 여기 보이듯이 코스피 5개, 코스닥 15개, 총 20개사가 무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자, 여기 코스닥에 두 기업, HAB이랑 HAB 생명과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개사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많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하나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고, 1대1 100%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있죠? 그러면은 발행 주식 총수는 3762인데, 신주는 3516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자사주는 무상증자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1대1 무상증자니까 단수주는 또한 발생하지 않고요.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3월 5일에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고서 주가가 고가 28%, 종가 20%로 장대형봉 거래량 터지면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기술은 시가총액이 대략 5천억 원대의 기업이고요. 자, 다음 날 주가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대형봉에 나왔던 분봉을 보면은 10시 한 3분쯤에 멈췄다가 10시 44분에,
그러니까 40분 뒤에 거래가 재개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은 거래가 멈췄다가 시작한다. 우리가 HLB가 장전에 공시가 나오고서 거래정지 30분 했다가 동시호가가 뒤늦게 시작되면서 거래정지 이후 동시호가를 거쳐서 거래가 재개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또 다른 기업. 3월 3일에 화일약품도 무상증자 결정했는데 얘는 2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 무상증자이니까 우리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자전 발행 주식 총수는 2186인데 신주가 432조. 두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하고 자사주는 없다.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2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자, 화일약품은 3월 3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는데요. 역시 화일약품도 3월 3일에 고가 29%, 종가 22%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렇게 갭이 떠가지고 거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상증자 결정하면은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에 공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전에 공시를 했던 기업들을 볼까요? 한국석유공업 2월 25일에 무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역시 1대1 100% 무상증자 결정했고 6일 사이 6일 사이 똑같죠. 자사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을 것이고 1대1이니까 단수주 없고 주식 반응 초과금이고 자 공시가 2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자 2월 24일 그 전날이고요. 공시가 나온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한국 석유는 한번더 갔습니다. 그래서 29% 또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거래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첫날 공시가 나온 날 가격보다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은 어떠한 기조들이 있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무상증자로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 가치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무상증자 당일 반짝 상승하지만은 뒷걸음질 친다. 한국 석유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지만 이달 들어 4거래 연속 하락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4거래일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요 무상증자 결정이 나온 가격보다 위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 종가는 15만원인데 여기가 17만원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따라 붙은 사람들만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무상증자 당일날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다. 그리고 더 지나도 수익 구간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위에서 따라 붙는 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1, 2, 3, 4, 5, 6, 6거래 동안 음봉이 떴는데도 이 첫날 가격보다 위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무상증자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업의 여윳돈을 투입해서 발행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건데요. 주식을 찍어내는 거죠. 자본금을 넣고 찍어내서 주주들에게 공짜로 준다. 자, 그런데 이제 여윳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주식 배당과 비슷하지만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거쳐야지만 무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는 공시가 바로 뜨는 것을 볼수 있겠죠. 만약에 주주총회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는 것도 이런 절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무상증자 당일에 반짝 상승, 이후에 뒷걸음질. HLB는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은 진양구 회장이 장전에 이렇게 공시를 바로 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텼던 주주님들에게는 수익이 크지만은 요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수익이 사실상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당일에 갭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